김성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몸소 나무를 옮겨 심으시며 초급당 귀... 김성은 동지께서는 단풍이 뿌리 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불패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근로인민 대중 속에 억척의 뿌리를 둔 전투력이 강하고 단결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초급당 비서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기념식수를 통하여 초급당 비서들은 혁명과 건설을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시키고 인민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복무하며 전체 인민이 리상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전국적으로 기어이 건설하려는